안녕하세요. 율로리아입니다. 에어프라이어 어디까지 써봤니? 오늘은 36번째 김 굽는 방법과 주의점을 알아볼게요. 두 가지 방법으로 김을 구울 건데요. 우선 간장 찍어 먹는 구운 김을 만들어 볼까요? 인덕션으로 바꾸고 나서 구워 먹기 힘든 김이에요. 에어프라이어로 김을 구울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젠 엄마가 챙겨주시는 김을 부담 없이 들고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김을 잘라줍니다. 주의할 점첫 번째는 8등분을 해주세요. 김을 4등분, 6등분이 아닌 8등분으로 자르는 이유는 영상 뒷부분에서 알려드릴게요. 눈짐작으로 잘라도 되지만 이렇게 접어서 자르면 정말 편합니다. 김 10장을 잘랐어요. 김이 이렇게 뉘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도 뒤에 알려드릴게요. 10장을 더 잘라주었어요. 총 20장의 김을 잘랐는데요. 요건 김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용량에 따라서 장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주의점 두 번째, 반드시 김을 세워서 넣어야 됩니다. 3.5리터 에어프라이어에 20장 정도 넣으면 요렇게 김이 세워집니다. 에어프라이어 180도 3분에서 5분 구워줄 거예요. 그동안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대파를 다져주고, 진간장, 참기름 살짝, 다진 대파 넣고, 깨를 듬뿍 넣어줍니다. 율놀이야는 3분 굽고 2분을 더 구워주었습니다. 저기 탈출한 김한장 보이시나요? 에어프라이어로 김을 굽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구운 김 하나에 양념장 하나, 그리고 따뜻한 밥한 공기. 어릴 적 할머니 집에 가면 구운 김한통 꺼내서 양념장 살짝 올려 이렇게 돌돌 말아서 할머니가 입안에 쏙 넣어주셨습니다. 정말 왜 맛있는 거죠? 그냥 꾸깃꾸깃 접어서 양념장에 콕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두 번째 참기름 바른 도시락김도 구워볼까요? 요즘은 도시락김 또는 전장김을 사다가 먹지만 어릴 적에는 엄마가 김을 토스로 사다가 식용유에 참기름 또는 들기름을 섞어서 김 위에 구석구석 발라주었습니다. 맛소금 한 꼬집 골고루 뿌려줍니다. 연탄불 위, 아니, 가스불 위에 앞으로 굽고 뒤로 굽고, 그런데 연탄불에 구운 게더 맛있어요. 그러다가 살짝, 살짝 구운 동원 양반김이 나오면서 점점 집에서 김 굽는 일이 사라졌었죠. 그리고 이젠 가스불도 아닌 인덕션을 사용하면서 김을 굽는 일은 더욱 힘들어졌는데요. 세상에, 에어프라이어로 김을 굽다니.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맨 아래 김을 뒤집어 기름과 소금을 한번더 뿌려줍니다. 김을 잘라서 에어프라이어로 구워줄 거예요. 영상에는 6등분을 하였지만 8등분을 해야 돼요. 제가 이 영상을 처음 김 구울 때 영상이었거든요.
3.5L 기준 에어프라이어는 김 20장을 준비했지만요. 3.5L보다 조금 더 큰 에어프라이어라면 더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김처럼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김이라면 10장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에어프라이어에 세워서 구워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영상은 김 10장이라 김이 뉘어져 있죠. 이날 제가 실수를 해서 여러분께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네요. 에어프라이어 180도에서 3분, 그리고 3분을 구워줄 건데요. 왜 김을 세워 넣어야 하는지 제가 아까 뒷부분에 알려드린다고 그랬죠? 보셨나요? 김 한 장이 날아가서 열선에 붙어서 타고 있었어요. 뉘어있던 김이 바람에 날아오릅니다. 잘못했다가는 화재 위험이 있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 김을 구울 땐 반드시 김이 세워져 있는지, 세워져 있는 양을 준비했는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곁에 있으셔야 됩니다. 에어프라이어 용량과 김의 두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분 굽고 3분 구운 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수제김을 구웠네요. 이제 엄마가 김 좀 가져갈래? 하시면 얼른 챙겨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간장에 먹는 구운 김을 더욱 추천합니다. 에어프라이어 어디까지 써봤니? 오늘은 김 굽는 방법과 주의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